해를 부는 1일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남북 동질성 회복,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남북 민간교류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일 우리 국민 주원문 씨를 불법 입경으로 단속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원문 씨의 억류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즉각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6일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어린이날을 맞아 탈북 청소년 교육기관인 결혜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홍 장관은 탈북 어린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탈북 어린이들에게 밝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라길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강혜윤입니다. 5월 첫째 주 통일 관련 활동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입니다. 남과 북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서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될 텐데요. 정부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남북 민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남북의 주민들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자연스러운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축구와 탁구 같은 스포츠 분야와 민족 공동의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하고 보존하는 문화 역사 분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통일부가 민간에서 추진하는 문화와 역사, 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간단체가 인도적 지원과 협력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민생협력사업의 범위와 폭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협력사업을 확대하며 민간교류에 언론인의 참여와 동행 취재도 허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차원에서 민간교류와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당국 차원에서도 문화와 역사,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사업을 북한과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북 당국과 민간 차원에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의 통로가 열리고 남북관계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 이산가족들의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이산가족들의 유전 정보를 보관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산가족의 당사자들이 아닌 그 다음 세대에서라도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자세한 보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산가족 정보 통합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는 모두 12만 9,616명. 이 중에 절반가량인 6만 1,352명이 사망하여 생존자는 6만 8,264명입니다. 하지만 생존자 중에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82% 이상입니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은 살아있을 때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산가족 1세대의 사후에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통일부에서 이산가족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착수하겠다는 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현재 유산가족을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유전정보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를 이용해서 이산가족 간의 친족관계 확인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구축된 유전정보 DB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요. 그 다음에 현행 운영 중인 이산가족 정보통합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 그리고 지클라우드를 이용한 하드웨어 확충 등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가족관계 확인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재산권이나 상속 문제와 같은 법적 분쟁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가 2012년 이산가족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자 7만 5,699명 가운데 28.9%인 2만 1,914명이 유전자 검사를 희망했습니다. 2013년에는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와 유전정보 보관 관련 법령이 시행되어 작년에는 이산가족 1,2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시범 실시해왔습니다.
just a small town girl.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5월 첫째 주 유니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